네, 오늘 2024년도 4월 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하자면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캐리어스의 인천 들썩 한국 올 이후된 세븐틴 콘서트라는 기사를 보고 몇 마디 하겠습니다. 세븐틴 공연 보려고 일주일에 휴가를 내고 왔다는 중국 팬들이 있고 일부러 이 공연 때문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그 보이그룹 세븐틴 앙코르 투어 콘서트가 관객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이브는 5일 두 차례 콘서트 관객 5만 6천여 명 중에 2만 명이 넘게 해외에서 온 캐럿 세븐틴 팬덤명이래요. 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팬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미국인이 많았다고 그래요. 세븐틴 콘서트와 맞물려 인천과 서울로 들썩였다는데 하이브가 콘서트를 기념해 서울과 인천 일대에 개최된 도시형 이벤트 더 시티에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과죠. 한강 크루즈 파티와 세븐틴 라운지를 찾는 방문객 중에 외국인 비율이 각각 80%에서 83%나 됐다니까 참큰 관광 효과를 이뤘네요. 한강 크루즈 파티에는 팬들이 세븐틴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가 됐다는데요. 인천으로 몰려든 캐럿들이 인근 식당, 카페, 마트 등을 찾으면서 주변 골목 상권이 북적였대요. 하이브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객들이 주로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데, 인천을 방문한 경우는 6.2%에 불과했었는데, 이 세븐틴 공연으로 인해서, 이번에, 인천으로, 외국인 발길들이 인천으로 몰려서 물꼬를 텄다고 그러네요. 하이스는 앞으로 공연이 열리는 도시가 관광지역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동반 관계를 강화하고 팬 감동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BTS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는데 세계가 열광하고 우리나라가 참 자랑하고 그런 또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엄청난 경제적 특수를 누리고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이런 BTS 같은 그 젊은이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 BTS를 왜 군대에 보내가지고 전부 침체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지 아니 우리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병역 면제가 되는데 BTS 같은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얼굴 보이스 그룹이 참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를 갖다 주고 이런 BTS를 그 군대에 가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그 그룹이 다시 모인다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좀 세븐틴도 이런 세계 우리 한국 위상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국가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참 국익을 선양하고 좋은 이런 젊은 그 싱어들 그룹들을 국가에서는 금메달 리스트 못지않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못지않게 이런 사람들한테 군면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참, 오늘 세븐틴 콘서트가 우리나라를 세계 각국이 방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상권이 살아나고 우리 문화, K문화를 알림으로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 못한가. 이들도 군입대로 인하여 닦아놓은 기량이 하루아침에 침체되는 위기를 국가는 군면제에 대하여 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고로 그 기량을 닦아서 온 세계가 찬사를 누리고 한국을 더 드높인 이런 BTS 같은 또는 세븐틴 같은 이런 그룹들은 군대 가서 그 썩혀서 다음에 이제 다
군대 갔다 오면 좀 연예인들이 군대 갔다 오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들은 좀 많은 걸 강하게 되고 그러겠지만 팬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기 전이 더 나아요. 군대 갔다 오면 뭔지 좀 딱딱해지고 경직돼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좀 물이 좀 들여서 오는 것 같아서 순수한 맛이 없어지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세븐틴이나 BTS나 이런 우리 한국을 빛내는 K문화에 앞장서 있는 이런 연예인들은 국가 정치적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배려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2024년도 4월 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2만 명 넘는 외국인 캐럿의 인천 들썩 한국 올 이후 된 세븐틴 콘서트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